안녕하세요. 폴카언니입니다. 요즘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죠? 북튜버라고 하는 책을 읽어주는 유튜버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그쵸? 아무거나 막다 읽으면 잡혀가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돼서 채널을 이렇게 닫게 되거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북튜버를 하시거나 유튜브를 할때 책을 낭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책에 있는 출판사에 연락을 하세요.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로 어떤 책을 읽고 싶습니다. 어떤 책을 리뷰하고 싶은데 저작권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보내보시면 제가 두 군데에다가 보내봤습니다. SYS 또 DS 북스라는 곳에 이메일과 또 전화 문의를 한번 해봤어요. 주변에서도 유튜브 할때 이런 게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메일로 보낸 곳에서는 이메일로 답이 왔고 전화 문의를 한 곳에서는 이메일로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메일로 보낼 때의 자료는 뭐제 채널이 몇 명이 구독하고 있고 어떤 채널이고 또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어떻게 되는데 요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문의를 드렸더니 그거에 대한 답이 왔어요. 화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북스에서 나온 마흔의 돈 공부. 저는 44살인데요. 아직 40대니까, 40대니까 요 책을 제가 산건 아니고 어디에서 빌려왔어요. 책장이 있는 곳에 가서 요책 빌려가도 되나요? 물어봐서 며칠 동안만 빌려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잘안 보이시겠지만, 자, 우선 목차를 조금 읽어볼게요. 1부, 프롤로그, 인생 2막에 돈 버는 방법은 다릅니다. 1부, 마흔 전 인생 경험을 나만의 자산으로 만드는 법. 제로에서 다시 벌수 있는 돈 내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1장. 공부보다 자신감으로 버티던 시절. 2장. 인생을 망가뜨리는 돈도 있습니다. 인생을 망가뜨리는 돈도 있을까요? 있겠죠? 뭐, 도박으로 쓰는 돈? 아니면 퇴직금을 뭐, 올인을 했는데 없어지는 돈? 그런 돈들은 오히려 인생을 망가뜨리는 돈인 것 같아요. 3장. 맨 땅의 절박함이 만들어낸 기적. 4장. 나를 막 부려도 좋으니 블로그 마케팅을 알려주세요. 5장. 어떤 실패도 두렵지 않을 정도의 돈 내공. 인생 2막 부자 수업 1. 부자들의 행복 습관. 단무지 법칙. 단무지 법칙 뭔지 아시죠? 단무지를 여러 개 먹는 게 아니고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거. 그리고 2부. 부와 운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인생 2막의 성공 법칙. 마흔 이후 돈 버는 무기는 2030과 다릅니다. 그렇죠. 그동안 저는 2030이었었는데 이제는 40이 되었으니까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될것 같아요. 인생 2막, 스펙과 학력이 무의미해지는 시기. 맞아요. 저는 뭐 석사, 박사를 하지 않았지만 대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또 소상공인, 여성 창업, 청년 창업 쪽에 강의를 많이 나갑니다. 그거는 학력이 중요해서 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의 경험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의 일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나는 무기로 가지고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막 스펙과 학력이 무의미해지는 시기. 누구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원석을 갖고 있습니다. 2장. 변화 적응력. 약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3장. 무기 2. 문제 해결력. 고객의 돈과 시간을 해결하세요. 4장. 무기 3. 차별화. 인생 2막의 나를 재정의하세요. 5장. 방법 1. 독서. 한 권의 책은 한 개의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이 책은 저한테 어떤 습관을 만들어줄까요? 다니쌤 이의상님이 지으신 마흔의 돈 공부는 그동안은 제가 돈을 많이 벌어도 다 다시 환원을 했어요. 나눠드리기도 하고 재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아마도 돈 좀 모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인생이 막 부자 수업. 내 인생을 바꿔준 37권의 책. 요거 궁금합니다. 37권의 책이 뭔지. 6장 방법 2. 사람. 문제의 99%는 인간관계에서 나옵니다. 인생이 막 부자 수업 3. 5가지 욕구만 알아도 성공에 가까워집니다. 자, 목차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두 페이지. 요 저작권 내용에서 이 전체 페이지 중에 몇 페이지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한이 있어요. 300페이지라고 하면 30페이지 정도?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한 줄만 읽어도 한 페이지로 계산이 된답니다. 좋은 내용 읽어드리려면 좀 적게 읽어야 돼요. 어디 봅시다.